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반갑고 특별한 분과 오늘은 제 방송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전화 데이트가 있습니다. 근데 형님이 받아야 되는데, 아이고, 형님이라 그랬네. 여자분은 아니네. 제가 지금 노래 한 곡을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은 못 맞추실 겁니다. 이분과 통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한번 들어보세요. 모르실 건데. 내 질러버님 어서오세요. 첫사랑 가슴속에 묻어둔 사랑 또 다른 곡 하나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혀 새로 듣는 처음 듣는 곡일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탤런트 문용민 씨입니다. 문용민 씨의 음성입니다. 문용민 씨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건데 아시는 분 혹시 탤런트 문용민 씨 아시는 분 얼굴 보면 다 아시는 분인데 흑피소녀 95 95가 뭐죠? 몸무게? 자, 문용민 씨는 몰라도 호스비는 알죠, 옛날에. 호스비. 보리비린 문용민 알아요? 뭐, 수 없는 작품을 하셨던 형님이죠. 2009년도에 앨범도 발표를 하셨고, 또그 전에 밴드 활동도 하셨어요. 제가 또이 형님이 하는 밴드에 잠깐 또 몸을 담기도 했었고, 이 형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술사님도 문용민 알아요 하셨구나. 아유, 워낙 뭐 유명하시니까. 여보세요? 형 뭐해? 잘 계세요 형님? 아니 야 나는 맨날 그대로지. 그대로요? 요즘 근황도 궁금하고 해서. 야 어떻게 저 집에 계신 분도 잘 계셔? 네, 잘 있습니다. 나 보고 싶다. 저도 엄청 보고 싶어. 아유 언제 보고 안 봤죠 형님? 한참 됐어. 한참 됐어요? 아, 너 목소리니까 노래하고 싶었겠네. 형님, 어떻게 밴드 하잖아. 연습 안 해? 아니야. 우리 그 코로나 와서 네네. 못 모이게 하니까 좀 코로나 한지 2년 되거나 안 하니 벌써? 그렇죠. 2년, 이제 3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. 그냥 전화들만 가끔 하고 예예. 너 빨리 드럼 쳐야지 노래하겠지. 다들 잘 있죠? 그래, 안부들 하지. 예. 사실은 지금 형님 유튜브 방송 중이야. 너 그거 지금도 하냐? 계속 하고 있어요. 어떻게 월수금 많이 8시 하고 들어오셔? 있잖아. 아이고 뭐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니까. 아, 그 스튜디오 옛날 거기고? 아니요, 옮겼지. 거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영업을 못 하니까 이제 뭐 저도 힘들었지, 힘들어 지금. 야, 이거 한번 불러, 한번 가게. 알았어요.
그리고 여기 참 계신님들께 지금 방송 중이라 얘기 안 해서 형한테 미안한데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뭐 워낙 형이 유명하시니까 계신님들께 인사 한번 좀 반가운 인사들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 목소리 좀 가다듬어. 뭐. 안녕하세요. 배우 문용민입니다. 호섭입니다. 여러분들 진짜 반갑고요. 지금 통화하는 이분은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애 동생입니다. 저도 본 적 오래돼서 진짜 보고 싶네요. 그리고 한번 나가서 저도 노래가 한 11곡 정도 있는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요. 진짜 여러분들 코로나에 참 조심하시고 건강 진짜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무슨 새해야?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지. 형 고맙습니다. 이렇게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야? 8시부터 10시까지 형. 좀 그 채널 한번 보내 하고 또 들어보게. 알았어요. 나 보내려다가 형이 워낙 바쁜 분이니까. 요즘 연극은 형님. 연극. 나 요새 지금 그 뮤지컬 제작하던 거 다 끝나고. 예예 예, 예. 그 시트콤 드라마 16부작짜리 2개 감독까지 해가지고 다 끝냈고. 예예. 예. 지금 이제 전국 도는 그 맛기행 그 프로 기획하고 있어. 아 그래요? 그 지금 편집실에서 타이틀 노래 만들고 있어 지금. 아이고 방송에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. 그래. 아무튼 꼭 보자. 예, 바삐 보자 한번. 그래요 형. 제 방송에도 그래. 한번 꼭 나와주시고 제가 그래. 연락 다시 드릴게요 형님. 그래. 고맙습니다. 하여튼 건강하고. 예예예. 예. 건강하시고.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. 그래 수고해. 네 형님. 자 이렇게 그 저도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지금 방송하는 줄 모르고 받으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랑 통화를 했는데 가끔 통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한동안은 또 같이 음악을 해서 예전에는 자주 봤는데 요즘 못 본 지가 한참 돼서 어제 우연히 누워서 밤에 자기 전에 그 유튜브를 켰는데 그 베스트 극장 아시죠? 옛날 MBC에서 했던 베스트셀러 극장 드라마가 있잖아요. 그걸 딱 보는데 이 용민이 형이 딱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얼마나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지 떠올라서 아마 오늘 통화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. 근데 반갑게도 받아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. 항상 우리 영민 형님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했으니까 뭐 방송 보시겠죠. 윤서님 천거 그대로 그렇게 있고요. 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문영민님. 자 호습이라고 그러면 잘 아실 거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에나 문영민 치시면 문학 포털창에 가득 뜰 겁니다. 우리 그분 탤런트 이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매제도 또 유명한 또 탤런트시고 저랑은 좀 인연이 있어서 연극 2016도 연극 하실 때 제가 또 음향 감독을 맡았어요. 음악 감독을 맡아서 또 작품 한 게 있고 아무튼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반가운 목소리 한번 근황도 궁금하고 해서 통화 연락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.